잘 있어요. 기쁨의 기적이 온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기쁨의 기적이 온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트로트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스터 트롯 비주얼 아이콘, 바로 꽃사슴 우리 장민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장민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트로트 선배들, 많은 가수 선배들이 장민호는 역시 인성 최고야, 노력파야, 그리고 팬덤이 아주 깊어, 매번 새로운 도전하는 친구야라고 정말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불교 방송 라디오에서 오랫동안 우리 장민호 씨를 봐온 칠갑산의 주병선 선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주병선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장민호 씨 소속사 식구들과도 아주 친한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우리 주병선 선배는요, 제가 20대 후반에 우리 청주에 있는 특급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인연이 됐습니다. 우리 주병선 선배도 그때 칠갑산 노래를 불렀었고요. 저는 한참 개그 프로가 뜨고 있었기 때문에 DJ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이 잠잠하다가 우리 삼태기 메들리에 정호재 멤버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품 사업을 하는 유명 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정호재 대표와 우리 또 주병선 선배와 또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저랑은 두 사람 다 한 살 차이인데 아주 저한테는 아주 친한 형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주 한잔 하자고 했는데 저는 애들을 보느라고 못 나갔습니다. 자, 우리 주병선 선배가 불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봐온 우리 장민호 씨의 모습. 사실은 불교 방송은 라디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산상 가요제, 또 산상 콘서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국의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 방송 현장에서 본 장민호 씨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경연대에서 본 장민호의 인간적인 매력과 가수로서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주병선 선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장민호 씨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면 좀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주병선 선배의 근황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후반부쯤에 우리 장민호 씨의 이야기를 물어본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이 형, 병선이 형, 장민호 씨 성격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매력은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칠갑산의 주병선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칠갑산으로 거의 한 34년 된 것 같죠? 아유, 형님. 하고 있는 주병선입니다. 정말 행복한 게요. 네. 아직까지도 미스터 트롯이나 뭐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들이 예. 뭐 불후의 명곡이 됐던 뭐 복면가왕이 됐던 뭐 미스터 트롯이 됐던 간에 형님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 그런데 뭐 이제 불러주시는 것도 이제 감사하고 한데. 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 변형을 너무 또 이제 요즘 새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 근본적인 노래가 좀 변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긴. 또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에는 그 농업방송 새참TV라는 그런 농업방송 TV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요. 네. 이제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BBS 불교 방송, 그 마포에 있는. 그 마포에 저도 예전에 갔었는데, 거기 청취율도 좋잖아요. 예, 예. 거기는 공영방송인데, 네. 지금 거의 진행을 한 7년째 하고 있고요. 몇 시부터 몇 시에요? 낮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아, 그러면 이제 자주 들어야겠네.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도 불교 방송 TV 그 연인이라는 네. 가요 TV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형님이 또 불자신가 봐요. 아이, 잘시다. 그런 또 불자가 돼가지고. 네. 또 이, 저희 불자분들이 전국에 네. 보통 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분들하고 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불교 네. 방송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관세음 보살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요즘에 형님 또 새로운 뭐 음반이나 활동은 어떻게 또 하고 계세요? 틈틈이 제가 이제 뭐 그 드라마 네. 그 OST 앨범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 좀 오래됐는데 KBS 그 드라마 그 대조영이라는 메인 테마곡을 메인 테마곡 어머니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네네. 처음 대조영 시작할 때 빰빰빰빰빰 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네. 음악인데 어두운 구름 속에 사는 유명하잖아요. 예예. 그 곡도 성악톤으로 불렀었는데 그 곡도 제가 부른 거고 그 성악톤이 형이 했어요? 예, 다른 분들이 그 칠갑산 주병선하고 예. 또 매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른 줄 몰라요. 아, 나는 다른 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하얀 거짓말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신은경 씨 유명했죠. 나왔던, 예, 거기에 삽입됐던 들꽃이라는 그런 애절한 그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데 그 곡도 네. 제가 했었고요. 또저 얼마 전까지는 아리아리오, 요즘 뭐그 다른 영탁이가 리바이벌 해갖고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제가 다한 거고, 또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로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들꽃이라는 그 노래 가지고 열심히 들꽃.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 활동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주병선이랑 가수하면 칠갑산이 뭐 정말 뭐탑 위에 탑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형님. 예, 예전에는 그 칠갑산을 좀 벗어나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깊어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칠갑산 외에는 이 주병선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노래 이제 도전보다는 이 칠갑산이라는 이 노래는 평생 나와 맞아요. 어깨동무하고 가야 될 그런 곡이구나 이거는 하고 형, 생각했습니다. 형 이름 같은 곡이에요. 형 이름 같은 곡.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영상가요라든가 또 찬물가, 국악가요. 요즘에는 이제 국악가요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그렇죠. 이날치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편곡을 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워낙 또 형님 곡을 또 요즘에 또 미스터 트롯 탑 세븐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또뭐 워낙 또 그걸로 인해서 트로트도 막 중흥기고 또 형님은 또 라디오 DJ도 오래 하셨고. 가수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곡은 칠갑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제일 한국적인 거고,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칠갑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잘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는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잘 부르기가 어려워요. 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이걸 연습을 해서 일단은 맛을 기가 막히게 내기 전까지의 그 노력, 각본의 노력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그 무대에서 나타나는 그 노력감, 성취감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그 가수는 대성할 가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승님,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아, 민호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뒤에서 밀었던 가수 중에 하나인데. 그 민호를, 장민호를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제가 좀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프로그램 가요 무대를 통해서도 보고 같이 이제 분장실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도 해주고 했었는데 굉장히 멋쟁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전통가요 가수 중에 비주얼로 봤을 때도 우리 장민호 같은 가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고예요, 최고. 전통가요의 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또 곡 성량도 풍부하고 전통가요의 맛을 알고 깨우치고,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뭐 일반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은 경험이 많은 가수, 그 중에서도 경험이 제일 많은 가수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도 우리 장민호 씨의 좋은 노래로 좋은 활동 많이 하기를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민호 씨의 음악적인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방도 설명을 조금 해주시긴 했었는데. 이 발라드 계열이라든가 락적인 계열, 그리고 전통가요 계열, 이걸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 놓는 그런 풍부한 그런 성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곡을 맡겨도 우리 장민호의 그런 음색으로 아주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아주 높은 그런 가수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뭐 아이돌부터 여러 걸다 거쳤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장민호 씨에게 새해 인사한다면 형님으로서 어떤 인사하고 싶으세요? 조만간에 좀안 바쁠 때 소주 사라. 민호야. 하기는 또 민호 씨는 또 선후배들끼리 소주를 종종 이렇게 자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 이제 그 장민호 씨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한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형선 형님의 라디오 팬도 많고 사실은 또 오랫동안 활동하셔갖고 뭐 아주 마니아층이 많잖아요. 우리 그 주병선의 팬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 칠갑산 외에 많은 이제 앨범을 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주병선 하면 라이브 아니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다. 근데 네. 많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네네네.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신청곡 위주에 네. 많은 것을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쓰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 유튜브는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지금 하고 이제 계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컨텐츠를 그냥 하나 두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네.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네. 저희들이 뭐 지방 다니는 거 라이브 하는 영상도 찍고 있고요. 또 네네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찍고 있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네. 쫙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형님, 제가 앞으로 11만 구독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제 거에서 주병선 형님 걸 밀어드릴게요. 아주 우리 영찬 씨가 그냥 뒤에서 팍팍 밀어주셔야죠. 네. 형님,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 청취자, 시청자, 그리고 또 우리 주병선을 좋아하는 팬들 여러분께 우리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우리 영찬 씨하고 이 주병선은 굉장히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 네. 아주 그형 동생을 떠나가지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찬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잘때 형님의 칠갑산에서부터 형님 곡을 다 넣고 또 여기 중간에 제가 편집해서 곡을 조금씩 다 넣어줄 거거든요. 예. 올해 주병선의 해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막 길게 갑자기 두서없이 뭐 대본 없이 하니까 야, 힘들다. 제가 중간에 편집 잘해갖고요.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형님. 그래, 네. 수고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그리고 유튜브 나올 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밀명이라도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창윤이랑 같이 그 네. 저 호재 다 호재 하니까 형이랑. 같이 할 네.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네. 네, 뭐 매번 많은 선배들이 우리 장민호 씨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스케줄 때문에 건강을 꼭 챙기라고 우리 당부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장민호 씨,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바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장민호 씨 음악과 함께 장민호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민호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장민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팬카페 한분한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장민호 최고, 팬카페 최고입니다. 아니, 민호 어머님, 아니, 우리 민호님 어렸을 때뭘 먹었기에 이렇게 인기가 좋고 선배들이 칭찬 일색인지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방송 보시면요. 그냥 저녁 식사 안 했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셔야 됩니다. 장민호 최고, 팬카페 여러분 최고, 주병선 최고!